지금 그림과 같이 이렇게 정사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정사각형이고 정사각형이 테두리가 있죠. 이게 테두리예요. 이것도 다 테두리죠, 그죠? 이 테두리를 보면은 테두리에 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한 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한 변에 셀이 다섯 개인 정사각형이에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 테두리에 있는 셀들은 전부 몇 개일까요? 한번 헤아려 보시겠어요? 헤아려 보시려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6개가 있네요. 그렇죠? 16개. 자, 이렇게 해릴 수가 있는데 근데 사각형이 크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사각형이 아주 크단 말이에요. 크면은 어떻게 될까요? 커도 이렇게 또 하나, 둘, 셋, 넷 쭉 다 이렇게 헤아려서 오면은 시간이 한참 걸리겠죠. 이걸 시간이 한참 걸리지 않고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사각형이 아니고 오각형이나 육각형이나 칠각형이거나 뭐 삼각형이거나 다른 다각형이면 또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때도 역시 똑같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건데 이 두 가지 경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지금부터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이 경우에도 굳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지 않고도 이 테두리에 있는 셀들의 숫자를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보는 거죠. 첫 번째 방법 한번 생각해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정사각형인데 테두리 어째서 정사각형이든 뭐 정오각형이든 뭐 정육각형이든 다 변의 길이 같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 변에 있는 이 셀들의 숫자가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이 녀석이 다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이죠, 정,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만 보자는 거죠. 가운데 있는 것만 보니까 세 개가 있네. 여기도 보니까 다 세 개씩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생각해 보니까 다 세 개씩 있으면은 그냥 4 곱하기 그죠? 4 곱하기 4개, 세 개, 3. 그런 다음에 모서리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네. 모서리가 네 개. 이렇게 딱 하면은 아, 알겠다. 그러면은 16이 나오죠. 그럼 16이 나왔습니다. 자, 16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4 곱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원위 시켜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가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고, 그래서 네 개가 되고, 여기도 네 개가 있죠. 그러니까 네 개씩 있는 것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요, 그죠? 즉 4 곱하기 4 해도 역시 16이 나오죠. 이 4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4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이 변에 있는 개수에다 하나를 뺀 거죠. 그렇죠? 전체 다섯 개에서 하나를 뺀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죠. 그죠? 또 다른 방식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헤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그리고 또 이렇게 또 하나 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어쨌거나 테두리 한 변에 있는 숫자 다섯 개 그죠? 곱하기 4를 해주는 거죠. 테두리 있는 곱하기 4 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모서리 있는 것들은 다 두 번씩 계산되죠. 그러면은 그죠? 이때 한 번 계산되고 들어왔죠. 이 녀석이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 또 해릴 때 얘가 또 들어가니까 또 한 번 들어오고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서리에 있는 것은 두 번씩 계산되니까 그걸 한번 빼줘야 되겠죠, 네 개. 그렇게 해도 역시 16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도 이렇게 16 이렇게 헤아릴 수도 있고 이렇게 헤아릴 수도 있죠. 하나의 정사각형인데 헤아리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것을 이제 한번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는 거죠, 식으로.
그래서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뭐냐니까 나중에 이보다 더 큰 사각형, 이런 사각형이나 혹은 사각형이 아니라 오각형이나 육각형이나 칠각형에도 써먹을 수 있게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4 곱하기 3 곱하기 4라고 하는 식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요? 얘가 만들어진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4 곱하기 한 변에 있는 세율의 숫자에다가 두 개를 빼준 거잖아요. 처음에 했던 거. 그죠? 그런 다음에 4를 대준 거죠. 이게 이 식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옮겨 놓을게요. 여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다각형을 뭐라고 할까요? A라고 할까요? A라고 하고 그리고 한 변의 세율 숫자, 세율 수를 뭐라고 할까요? N으로 할게요. N. 이렇게 해서 이걸 식을 쓰게 되면 이건 어떻게 표현되느냐니까 다각형 A 자, 곱하기 N 마이너스 2 그죠? 더하기 A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죠. 그죠? 얘가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얘는 어떻게 표현될 수가 있을까요? 얘는 n 그죠? 거기다가 곱하기 사각형이니까 4였잖아요. 그죠? 얘를 앞에다 붙여넣을게요. an 마이너스 a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게 다각형 중에 어떤 다각형인지, 정사각형인지, 정오각형인지, 뭐 정육각형이든지 그 다각형의 종류를 알고 그리고 한 변에 있는 세율의 숫자, 세율이 몇 개 있는지 그 n을 알고 이 두 개를 안다 그러면은 크다거나 이렇게 큰 사각형이거나 혹은 뭐 오각형, 육각형 같은 다른 다각형이라 하더라도 쉽게 전체 세율들의 숫자를 하나하나 헤아리지 않고도 알 수 있죠. 바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식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식, equ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equation의 역할. 그리고 이 a와 n 같이 이것은 계속 변화할 수 있는 값이잖아요. 이게 오각형이면 a는 5가 될 거고 육각형이면 a는 6이 되겠죠. 한 변의 세율의 숫자도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입니다만은 큰 것일 경우에는 이게 뭐 10이 될 수도 있고 20이 될 수도 있고 30이 될 수도 있죠. 이와 같은 것들 이것을 이제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수는 영어로 variable이라고 얘기를 해요. variable의 역할. 두 가지 역할을 우리가 이 예에서 쉽게 알 수가 있죠. 그죠? equation과 variable 이 두 가지 개념이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 둘을 도구를 이용함으로 해서 이 문제 사각형이 아주 크다거나 다른 다각형이라 하더라도 하나씩 헤아리지 않고도 한 변만 헤아리고도 전체를 다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전의 방법, 하나씩 헤아리는 방법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알 수 있게 되죠. 전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이퀘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쉽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학적 방법입니다. 자, 그러한 이퀘이전에서 쓰이는 핵심적인 구성 요소, 핵심적인 일꾼이 바로 variable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우리 예에서는 이 a와 n이라고 하는 두 개의 variable을 이용을 해서 equation을 구성한 거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식의 역할, 방정식의 역할이 무엇인지, variable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 예를 통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